지난 21일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와 연세고등병원은 병원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식유 수석부회장, 전용수 부회장, 김응수 사무국장, 한인호 체육과장이 참석했으며, 연세고등병원 측은 최현민 병원장, 강진석 대표원장, 남태현 행정원장, 박준희 대외협력이사, 노준수 원무차장, 고은정 수간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에 장애를 가진 선수들 그리고 가족들이 병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모두 스포츠가 일상생활이 되고 그리고 늘 스포츠를 통한 최고의 복지를 누리는 그런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회원 및 가족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시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 10% 감면, 최초 진단 목적 MRI 검사 비용 25만 원등 전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의료 비용 절감의 혜택으로 체육회를 든든히 지원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협약식의 취지를 잘 살려서 상호 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분들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며 의정부시와 함께 상생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육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연세고등병원이 되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병원은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과 가족들이 의료에서 재활까지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서비스 협약으로 의정부시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행복돌봄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행복돌봄제도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 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의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약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 시간을 신설하고 특별 휴가를 4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D-100 성공 개최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가족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며 전남 교육의 미래희망을 밝히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나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현악 앙상블 더 카이로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중간 보고가 이어졌으며 김대중 교육감은 지금 지구촌의 한류가 주도하고 있듯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K-EDU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K-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고 그 성과가 전남 학생과 교실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전남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전남도와 경북교육청 공동 주최로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1홀에서 열립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주제로 해외 석학들의 강연과 글로컬 미래교실 운영 등 섹션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16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광양시 새마을금고와 광양시 소상공인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광양시 소상공인의 융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남 최초로 지자체와 금융회사가 출연하는 3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광양시 소재의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출 시 금융회사는 금리를 연 5% 이내로 적용하며 광양시에서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은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서희입니다. 전남도청 동부청사 갤러리에서 열린 김정은 작가의 첫 개인전 탄생은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특정 물체에 대한 묘사 혹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실적 묘사의 사용을 경계해 작가의 심상을 관객들에게 보다 전면적으로 표출하기 위함인데요. 10점의 탄생작은 모든 색채와 형상들이 작가에게 저마다의 말을 걸지만 결국에 그 모든 표현의 순간들은 한 대에 어우러져 또 다른 형상과 색들로 캔버스 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작품을 탄생이라는 주제로 묶게 된 이유는 제 작품들이 모두 제 심상의 탄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들은 각기 다른 색상과 그리고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른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제 심상을 표현을 하고 있어서 같은 주제를 묶게 되었고 작가의 이전 작품들은 보다 사실적인 대상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작가의 감정을 상상으로 녹여낸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작가의 대학 시절 작품인 컴퓨저는 제목처럼 당시에 느꼈던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을 상상 속의 여러 매체들을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을 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제 심상에 집중을 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하에 그림을 그려나가기보다 그때그때 제 심상의 변화에 집중을 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작가의 내면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정돈되지 않은 이미지들로 하여금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작가는 최근에 다시 붓을 잡고 고단하고 복잡했던 옛 심상들을 작품에 마음껏 토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날카롭고 응어리진 마음을 해소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뭐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조금 불안함도 항상 있었고 그리고 초조함,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항상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애써 구체적 형태를 묘사하는 것에서 탈피해 마음이 지닌 형언할 수 없는 느낌과 감정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은 이번 전시에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작가 내면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작품들을 첫 개인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탄생 이보다 더 찬란한 단어가 있을까요? 작가는 탄생의 순간만큼 치열하고 격렬하며 아름다운 순간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내기보다 정형화되지 않은 색과 질감이 결국에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탄생이라는 찬란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